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우디 R8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아우디 R8이 있을 거예요. R8 VC 플러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13년 버전의 아우디 R8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온을 한번 볼게요. 618마력에 1.5톤. 그리고 5200cc. 참고로 전 모델 같은 경우는 549마력에 1.6톤. 확실히 성능은 요즘 나온 게 더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꾸미고 가겠습니다. R8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랑 흰색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흰색 갈게요. 전면부를 보시면은 큰 그릴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군요. 그릴 같은 경우는 후드 라인부터 그리고 바닥 끝까지 보시면은 뭔가 벌집처럼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강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쁘죠. 이번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선으로 그어진 게 있죠. 차량 두 개의 단차 안 맞는 거를 억지로 맞춰놓은 듯한 느낌? 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뭔가 좀 쏠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돌고래처럼. 왜냐면은 이 차량은 미드쉽 슈퍼카예요. 엔진이 앞에 달린 게 아니라 살짝 중앙에서 뒤쪽 여기 달려있어요. 여기 앞쪽 보시면은 V10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처리가 되어있고 이쪽도 전부 다 카본이에요. 여기는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고. 이번에는 뒷모습을 한번 볼게요. 뒷모습은 진짜 이쁘네요. 확실히 뒷모습 같은 경우는 전 모델보다 이게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와, 테일램프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뻥뻥 뚫려있거든요. 이거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뚫려있는 거예요. 주유구에도 포인트 R8. 그렇지.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델기 대각. 그렇지. 먼저 앞쪽을 보시면은 트렁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은근히 넓어요. 여기다가 뭐 가방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고 마트에 장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차장 들어가는 게 지옥이겠지만.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엔진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전부 다 유리예요. 와, 이것이 바로 V10 아우디 R8 엔진. 엄청나게 거대한 심장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내부를 한번 볼게요. 문짝을 보시면요, 이 차를 얼마나 세심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짝에도 송풍구가 달려있고요. 그리고 라인 이렇게 파져있고 그리고 손잡이 디테일. 그리고 여기 또 스피커인가요? 와, 핸들 진짜 장난 아니죠. 저한테 레이싱 DNA가 막 솟구치고 있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지만. 버튼 보시면은 갖가지 옵션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아하, 이것이 바로 R8 감성. 센터 페시아가 없네요. 진짜 딱 필요한 것만 있나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벽이 쳐져 있어요. 운전할 때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나가볼게요. 계기판도 그리고 심플한데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하트.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 달려있습니다. 보시면은 벌써 100km? 오 마이 갓. 아니, 악셀 밟자마자 바로 100km예요 제로백이 도대체 몇 초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00km 돌파. 터널 빠지기 전에 벌써 200km.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300km가 넘었는데 차가 흔들린 것도 없고요. 굉장히 편하네요. 제가 1인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안하죠? 이 느낌. 제로백이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47km. 이번에는 일부러 급격한 곳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 핸들링 나이샷. 적당히 날카로운 핸들링이에요. 이번에는 여기 앞에서 핸들링 속도를 뭐 그냥 적당히 줄여서 핸들링 잘 들어와줍니다. 여기 앞에서 드리프트. 오,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여기 앞에서 드리프트. 아, 굿,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V12 엔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엔진 풀업. 그 다음에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흡기에서 트윈터보로 개조를 클릭. 그 다음에 범퍼, 앞범퍼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리어윙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타이어,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폭은 가장 두껍게.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두껍게.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게요. 기본휠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이죠. 앞쪽 트랙폭 최대치. 마찬가지로 뒤쪽도 최대치. 클러치 풀업. 드레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자동장치 풀업, 그리고 레이스용 댐퍼 달아줄게요. 앞쪽 안트로바 풀업, 뒤쪽 안트로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연료 풀업, 저바당치 풀업, 밸브 풀업, 배기량 풀업, 피스톤 풀업, 트윈터보 풀업, 인터쿨러 풀업, 냉각 시스템 풀업. 보시면은 1.5톤에서 1.2톤으로 그리고 6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00클릭. 지금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2.3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09km 나와요. 제가 기어비를 조금 바꿨어요. 성능이 살짝 늘어났죠. 그렇다면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스타트. 와, 힘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보시면 벌써 150km 200km 돌파. 와,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죠. 지금 보시면 300km 돌파. 그렇지. 오, 뭔가 무섭네요. 지금 보시면 340km 돌파. 340km 돌파인데 악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400km 돌파. 400km.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불러서 직진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R8, 람보르기니 우라칸, 제규어 XCX75, 페라리 458 확인. 여기서 아우디 R8이 과연 얼마나 빠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역시나 4륜 구동. 처음 스타트가 좋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다른 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게요. 제가 지금 1등이에요. 와, R8의 힘.
페라리가 못 따라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뒤쪽에 람보르기니인데 어 저 뭐야? 람보르기니? 오 마이 갓. 하지만 괜찮아요. 저게 훨씬 더 비싼 차인데 어?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이제 380km 돌파. 그리고 다른 차들은 지금 뒤에 못 따라오고 있죠. 390km 돌파. 여기 속도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어, 잘 넘어왔는데 아 여기서 한 사람한테 추월 당했습니다. 좀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나이샷. 3등. 오케이. 1등이 람보르기니, 2등이 페라리. 이번에는 도로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 보시면은 GTA, 페라리, 쿼드라, 브이텍, 람보르기니 가봅시다.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어 처음 출발할 때 살짝 미끄러지는 게 있군요. 이게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속도 줄여야죠. 속도 줄여서 이렇게 핸들링. 아니 너무 많이 줄였다. 자 여러분들 꼴찌만 안 하면 돼요. 꼴찌만. 근데 제가 운전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 재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핸들링. 아 끝에 살짝 처리가 아쉬웠죠. 좀만 더 좀만 더. 아 4등 망했네. 이번에는 부가티도 있고 라이칸도 있고 아니면 전부 다 등급이 999지? 에반데? 가보겠습니다.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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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그래도 뭐 운전만 잘하면은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 아 왼쪽이죠. 속도 줄여서 이렇게 들어와주고.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고사양 차는 골목길에서 못 다닐 수가 있다고요. 속도 줄여서 왼쪽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들어와주면은 완벽하게 들어왔어요. 다음에 여기 시민차 나와. 여러분들 제가 아직은 아우디 알파레랑 친하지가 않아요. 지금 탄지 몇 시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완벽하게 다룰 줄 모릅니다. 아직이요. 길거리 레이스 미완료. 이번에는 제가 꼴찌군요. 여러분들 이 자동차가 제 손에 익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이 타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옆으로 달리는 것부터 연습해볼게요. 옆으로 달리기 스킬 이런 것부터 천천히 연습하면서 어 이제 원돌이 같은 거 배우면서 아우디 알파레랑 친해져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우디 알파레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알면 할수록 진짜 재밌는 차예요.